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소울 서퍼는 2011년에 개봉된 영화로 프로 서퍼 베서니 해밀턴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13살에 하와이주 서핑대회에서 1위로 예선을 통과하며 서핑에 천부적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의 공격을 받고 한쪽 팔을 잃었으며 혈액의 60%가 빠져나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의 그런 현실이 힘들기만 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으로 다시 서핑을 시작했지만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태국 쓰나미 현장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경기에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가만히 서 있기 힘든 파도 위에서 한 팔로 파도를 타려고 하니 녹록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해밀턴은 남태평양 피지 타바라와에서 열린 세계 서핑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스테파니 길모어와 세계 1위 여성 서퍼 타일러 라이트를 제치고 4강에 올랐으며 당당히 여자 부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챔피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은 것이며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